한국은행이 오늘 오전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. 연 3.5%로 그대로 가기로 했는데요. 지난 2월에 이어서 두 차례 연속 동결입니다. 가장 큰 관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물가와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년 만에 가장 낮은 4% 초반까지 떨어진 점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. 최근에 불안했던 금융시장 그리고 경기 침체에 금리 인상으로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.